스피드 종목텐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성웅 차장의 종목부터 볼까요? 현대글로비스와 동국제약, SNS텍, 한솔재지, LX인터내셔널 이렇게 다섯 가지 먼저 가져오셨고 반종민 소장의 종목은 CJENM, 워트, 코미코, 보령, JVM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먼저 골라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보셨죠? 시청자 여러분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또 관심이 생겨서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있고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뭐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아니면 중장기로 끌고 가야 하나요? 기업의 전망은 어떤가요?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한 주의 첫 번째 종목을 이성우 차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텐데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첫 번째 먼저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선 네. 이 뭐 4분기 실적을 봤을 때도 생각보다는 좀 낮게 좀 나왔지만은 그래도 우선 영업이익률이 5% 이상을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현대글로비스가 어떤 운임 시향과 뭐 이런 부분에 가장 좀 연결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운송주 중에서는 좀 안정적인으로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을 만한 종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이제 자동차 쪽에서의 그 물류에 대한 부분이 실적에 많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 완성차 쪽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황 좀 괜찮았죠.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생산이나 수출 물량이 증가하면서 그대로 이제 이 재작년 대비해서도 이 작년 하반기 때의 이 그 운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를 제외하면은 어떤 이 숫자로만 봤을 때는 올라가는 수치로 좀 기록을 했지만 네. 역시 운임 시향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약간의 좀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놨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하지만은 지금 현재 사업 물량이나 여러 가지 증가 부분은 계속 눈에 띄게 지금 나타나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오히려 좀 최근에 좀 주가가 좀 하락했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컨퍼런스 콜에서 이 전기차 쪽에서의 물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생산 거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현재의 어떤 실적 추세를 감안한다면은 지금 현재 네. 네, 네, 여기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열정적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시간이 조금 모자랐지만 지금부터 좀 모아가도 괜찮을 종목으로 현대글로비스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CJENM이고요. CJENM. 이 CJENM은 뭐 종합 미디어 커머스 업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종속회사로서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배급 그 유통 및 그 부가 사업도 좀 어느 정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계점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주가는 그렇게 크게 연동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CJENM에 대해서는 올해 흑자 전환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지난 실적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3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했던 것을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올해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뭐 빌리프맵의 매각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도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게 다 모든 것이 포함이 되려고 하면은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빙에 대해서도 광고 요금제를 뭐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수익화를 통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점을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2022년 10월부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좀 세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구조조정을 세게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점차 계속 흐름들을 지켜보면서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넘어야 될 산들이 좀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매수 관점으로 본다 하면은 뭐 8만 원대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기관과 기관의 순매수에 유입되는 점을 봤을 때는 일단 좀 더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장기적으로 계속 좀 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박스권 매매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자, CJENM 첫 번째 반 소장님의 종목. 두 분이 첫 번째 종목은 다 실적이 개선될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을 셀렉을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성우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 바로 갈까요? 동국제약을. 동국제약? 네.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뭐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200억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부분이 좀 지난주에 이 부각이 되면서 네. 주가 상승을 금요일날 보여주었고 오늘도 그런 부분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내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추격 매수를 하기에도 저는 참 부담 없는 자리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우선 이 작년 4분기 때의 영업이익을 봤을 때도 재작년 대비해서는 이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작년 3분기나 2분기 때도 봤을 때도 약간의 좀 판관비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성장이 제한적으로 좀 갔었지만은 이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판관비 증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작년 4분기 때로 일단락되면서 이제 실적주로서 이제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손꼽히는 종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이 동국제약이 일반적인 어떤 제약 제품보다도 지금 그 신사업인 바로 이제 홈 뷰티 쪽에서의 이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 상황인데 집에서 직접 피부를 관리하는 이 홈 뷰티 사업에 대한 부분에 진출을 하면서 뭐 경쟁자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 홈 뷰티 사업은 이 각자 제약사나 에스테틱 기업마다 독자적인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기술력만 인정받으면은 그 어떤 시장에 이 자리 잡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땡. 네. 네, 여기까지. 오늘 하실 말씀이 많으세요, 사장님. 좋습니다. 동국제약까지 두 번째 종목 소개를 해주셨어요. 제약바이오 중에 하나 골랐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 다음 종목 뭐죠? 네, 워트라는 기업이고요. 워트. 이 워트는 반도체 핵심 공정에 필요한 환경제어 시스템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게요.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 그러니까 THC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특히 이제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동사에 대해서 포인트는 THC 장비라고 합니다. 근데 이 THC 장비는 반도체 포토 공정의 그 트랙 장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조 장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특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2020년 삼성전자와 1차 협력사로 좀 등록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18년 당시 때도 SK 하이닉스와 1차 협력사로 등록이 돼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 지금 장비 제조 업체인 제우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되게 이제 좀 많이 레퍼런스를 갖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THC에 대해서도 뭐 기존 해외 업체의 의존도가 높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작년 이 THC 장비에 대해서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약 한 1,5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2028년까지 2,200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성장세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따른 기대감도 있고 네. 작년 10월 말 상장기업 공모가가 6,500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땡.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워트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하나 또 발굴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SNS 택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 노강 장비에 대한 수요 같은 경우에는 약간 등급별로 좀 나누어지지만 SNS 택의 이 미디어 엔드급의 노강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쪽의 수요는 견고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우리나라보다도 중국향을 겨냥한 이 노강 장비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좀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중국 내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SNS텍의 실적에 대한 우상향 추세는 저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노강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최선단 공정 쪽에서는 필수적인 장비라고 지금 볼 수 있어서 이 최선단 공정에 대한 가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지금 그 생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SNS텍의 이 노강 장비에 대한 수요 부분은 꾸준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지금 현재 이 노강 장비의 펠리클 양산에 대한 준비는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작년의 업황 부진을 뒤로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개선세로 좀 가고 있는 추세로 봤을 때 이 SNS텍의 이 매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어떻게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구간입니다. 땡. 예. 네, 알겠습니다. SNS 때까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예, 저도 반도체 종목을 가져왔는데 코미코라는 기업이고요. 코미코. 예, 차장님께서 반도체를 가져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좀 주목을 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이 코미코의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 부분에서 정밀 세정 및 특수 코팅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세 오염을 좀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코 세라믹스의 그 기능성 부품과 소모성 부품 등을 좀 수입한 다음에 반도체 칩 업체와 그리고 해외 장비 업체의 재판매 사업도 좀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구조가 독특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인텔, TSMC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그 해외 쪽에 있는 기업들도 같이 좀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 각각 한 매출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국내외 각각 매출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한 45% 이상 되는데, 작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은 비중이 좀 줄었습니다. 동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줄었는데, 인텔과 TSMC 등의 해외 매출에 대해서는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까지 좀 살펴봤을 때, 그 작년 3분기까지 살펴봤을 때 980억 정도 됐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2022년 연간 당시 때는 977억 정도였기 때문에 4분기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5월에 동사의 경우에는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해서 강화할 목적으로 미코 세라믹스의 지분을 좀 매입을 했는데, 1분기부터 실적이 좀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감산 전략 수정에 대한 내용들도 대기업 쪽에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미코까지 두 분이 연달아서 계속 반도체 관련 종목들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은 어떤 종목 또 주셨어요? 오랜만에 좀 재지. 예. 재지 관련. 업체 관련주 이제 한솔 재지를 한솔 재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재지 업체도 뭐 한솔 재지 주가도 그렇지만은 큰 변동성이 많이 없습니다. 그쵸. 뭐 그만큼 이제 재지의 그러한 제품에 대한 특수성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이 뭐 재지나 이쪽에서의 그 산업은 약간 하향 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뭐 한솔 재지가 이 특수 용지 쪽에서의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상승폭이 좀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안 움직였을 때는 포트에 좀 담아둬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 바로 이제 한솔 재지이고요. 특히 이제 기존의 이제 인쇄 용지나 뭐 산업 용지, 특히 산업 용지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경쟁,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경쟁 구도가 좀 크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폭발력보다도 저는 이 가장 큰 비중이라고 할 수 있는 인쇄 용지 쪽은 뭐 북미 쪽을 중심으로 해외 쪽에서의 수요는 굉장히 좀 높고, 그리고 펄프 가격이나 여러 가지 부분 하락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마진 부분은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특수 용지에 플러스 알파까지 한다면은, 저는 이 작년 실적이 좀 재작년 대비해서는 많이 좀 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실적과 비슷하게 저는 실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 한솔재지의 목표 주가를 15,000원 이상까지는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괜찮지 않나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솔재지, 저희가 관심이 좀 멀어져 있는 재지 관련 업종으로 하나 한솔재지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예,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은 보령을 가져왔고요. 보령. 이 보령에 대해서는 그 미국 엑시엄 그 스페이스와 합작법에 대해서 브렉스 스페이스를 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령이라는 회사가 결국은 이제 제약 쪽에 관련된 회사인데, 네. 지금은 우주 헬스케어 쪽에서 좀 연관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부터 여러 우주 관련된 사업에 투자를 좀 진행을 했던 이력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주 헬스케어 사업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특이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동사의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추세 흐름들이 좋아졌던 이유가 뭐냐면 HK 이노엔과 코프로모션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좀 반영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HK 이노엔과 보령에 대해서는 흐름들이 계속 조금 똑같이 흘러갈 가능성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나브와 그 K캡이라고 있는데,
K-캡에 대해서는 그 연감 이제 뭐 처방액을 확인했을 때 1,300억 정도 되고 카나브의 경우에는 이제 보령 건데 1,500 정도의 처방액을 올렸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양사 간에 뭐 6대 4를 하든 7대 3을 하든 간에 균등 비율을 했을 때는 절대 손해 보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시너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쪽의 흐름들에 대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은 예 우주 헬스케어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 한다면 5월에 이제 우주항공청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좀 더 상상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령까지 체크를 해주셨어요. 또 저희가 살펴봐야 할 우주 헬스케어 쪽에 관련된 이슈 모멘텀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성우 차장님의 다섯 번째는 뭐죠? LX 인터내셔널 말씀을 드리는데 LX 인터내셔널이 지금 현재 뭐 상승 모멘텀이 크다라는 것보다도 네. 그 전에 우려됐었던 이 그 주가의 악재에 대한 부분이 저는 충분히 1월 달에 주가에 반영이 됐었고 지금 현재는 그 다지는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소폭이나마 네.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LX 인터내셔널 역시 물류회사이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 그리고 운임지수에 크게 좀 연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년도 그렇지만은 재작년 대비해서 뭐 큰 어떤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좀 제한적으로 간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LX 인터내셔널도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사업이나 또 이제 다른 해운 기업에 대한 인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근데 좀 약간 그 타이밍이 좀 안 좋았었죠. 이 니켈 광산에 대한 인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2차 그 전기차에 대한 시장에서의 전망이 크게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덕을 지금 그 주가는 오히려 좀 악재로 지금 해석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본업만으로 큰 폭의 이익을 가져가기에는 힘들지만 신사업에 계속 진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LX 인터내셔널의 이 주가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의 기대를 걸어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신사업 땡. 네. 네, 여기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LX 인터내셔널 다섯 번째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섯 번째는 뭡니까? 네, JVM이고요. JVM. 이 JVM은 그 병원 및 그 약국의 조제 네. 약품 관리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기를 그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네.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 등에서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그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매출 구성의 이제 주력 제품은 ATDPS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네. 전자동 그 정제 분류 포장 시스템인데 약국 가시면은 이제 처방전 넣으면은 기존에 이제 약사님들께서 약을 뭐 집어넣고 그게 아니라 그 자동적으로 이제 처방전을 넣으면은 딱 그 약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그렇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네. 거기 때문에 계속 좀 앞으로 그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최대 주주가 한미사이언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소란스럽긴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업 자체는 별도의 과정으로 좀 보시고 접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4분기 수출액에 따른 좀 영업이익 상승을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호조에 대해서 가능성을 좀 볼 수 있는 게 핵심 수출 지역인 유럽과 북미 쪽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로브팔을 대형 그 ATDPS 장비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100% 무이아에 성공한 그 매니스라고 있습니다. 그 매니스의 유럽 판매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국내 시장을 좀 살펴볼 게 아니라 해외 시장을 좀 더 봤을 때는 오히려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VM까지 힘겹게 설명을 마쳐주셨어요. 자, 이렇게 저희가 10개의 종목을 먼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